군포시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최대 100만 원씩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집합 금지 명령으로 영업이 중단된 PC방과 노래 연습장, 학원과 목욕장 등은 100만 원을, 방문 판매업소와 영업 제한업소 중 정부 지원에서 제외된 곳은 50만 원을 지급합니다. 단 8월 31일 기준으로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이행한 업소만 해당됩니다. 총 예산 15억 원을 모두 11호 충당한 군포시는 추석 이전에 지원이 최대로 이루어져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.